손님 오시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가 안녕하세요. 고민 커트 살롱인가? 어머, 첫 번째 손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손님 씨가 어머 잘해.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인사부터 하자. 아,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래퍼로 돌아온 박천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뭐 하고 살아? 아니 그 얼마 전에 쇼미에 나왔었잖아요. 쇼미. 아 네네. 아니 이게 완전 변신한 거야? 힙합 하는 사람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아예? 아예.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물어봐야지. 그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 컷 해드릴까요? 아 제가 좀 그 병이 있는데. 무슨 아파? 어디 병? 미루기 병이라고. 미루기요? 좀 미루는 게 조금 너무 버릇이 돼서. 아 미루기. 미루는 게 조금 너무 버릇이 돼서. 미루기.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받는 적이 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가벼운 것부터 미루는데요. 오늘도 사실 점심을 좀 먹고 이 텐션에 좀 안 밀리려고 먹고 오려고 했거든요. 밥을 미루다 보니까 또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빈속으로 공복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야? 아니 미룰 걸 미뤄야지 먹을 걸 미루면 어떡해. 그 집 식구들은 뭘 잘 안 먹나 봐. 아니 달아도 그렇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겠나 봐요. 어떤 게 제일 심하게 미뤄요? 그냥 거의 다 미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드라인 있잖아요. 네.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번개로 좀 할 때가 좀 많아요. 완전 벼락치기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가왔을 때 하는 스타일.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내일이고 이러세요. 제가 항상 내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약속 같은 거 친구들이랑 막 해놓고서는 좀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랑 홍대에 있는 맛집을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있다가 딱 맞춰서 가자 이래서 40분을 잡고 나갔는데 막히고 하면서 1시간 반을 늦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집이 또 맛집이어가지고 아. 어머 어떡해. 줄을 또 서 있었는데 직분한테 계속 아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하면서 추운 겨울날 어머 그래서 또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랑 계속 만나고? 네. 절교각인데 사실은. 그치 나 같으면 나 안 손절이지. 진짜 절교각이지. 만약에 연애할 때는 네. 어때요? 아 연애 때는 안 그러겠지. 아 네 그. 연애 때도 그래요? 아 이게 아 괜찮아. 아니, 제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편하게 데이트 코스를 이제 짜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서 먹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서치를 좀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서 생각만 해도 졸린데 내일 아침에 하자라고 미루다가 그날 이제 무계획으로 간 거죠. 오마이갓. 그날 데이트 엉망이 됐고 엉망진창이지. 네. 여자친구랑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날 헤어졌지 뭐. 아니 헤어졌어요. 그날 헤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봐. 우리도 극단적이다. 그것 때문에 또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또 문제가 됐던 왜? 대충 미루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저희 게이트에 안 열려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환장한다. 그때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새벽은 1시로 돼 있고 오후 1시는 이제 13시로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거를 대충 막 하다 보니까 한 일자만 본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뭐든지 약간 대충이구나. 대충 네. 미루고 되게 그냥 슬쩍 보네. 슬쩍 봤어. 대충하고 미루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네. 친구나 뭐 연인이나 그치. 다 뭐 어떻게 반응해줘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힘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귀는 것도 미루나?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있었어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 그렇지 만나고 자주 그래야 되는데 에이, 네. 나중에 보자 나중에. 깨톡도 잘 안 읽죠. 깨톡 같은 것도 문자 안 보고 막 이러죠. 아니요 그 확인을 하는데 답장을 미뤄? 답장을 미뤄. 3일 후에요. 3일 후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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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게 까먹어서 그런 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야, 네. 왜냐면 이렇게 그거 읽었는데 읽은 글씨인데 답장 없잖아. 3일 뒤에. 나 미쳐, 난 미쫄. 나 우리 스타일 아니야. 나는 집 앞에 쫓아갔다. 나는 와. 우리 김 팀장은 문제를 네. 다 쓰기도 전에 답장이 와. 아, 근데 저도 형님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근데 보통 이제 제가 3일 있다가 답장하면 아무렇지 않게 답장이 오니까. 성격을 아는 거지. 그런가 봐요. 그냥 그런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 악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미리 악기의 정보들을 찾아보고 알아야 되는데 서치를 미룬 거예요. 아, 서치를 하고 사야 되는데 네. 서치를 미루고 사고 서치하는 거야. 네. 보통 악기들이 이제 몇백씩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비싼 건 이제 500, 600 말이 나가고 그럼 그거 어떡해? 한 번도 미루죠? 뜯으면 환불이 안 돼요. 아, 환불 안 되는구나. 네. 갖다 팔아야 되나? 여러 가지 중고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손해들. 되게 낙천적인 걸까? 게으른 걸까? 아니면 고민이 많은 걸까? 신중한 성격일까? 뭔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나와서 다이어트 좀 했나? 아, 제가 그 다이어트 미뤘어? 미뤘겠지.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으로 굶은 거구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오랜만에 오늘 방송이니까 보통은 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면 천둥 살쪘네. 천둥 아니라 천둥이네. 약간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다이어트를 한 65kg까지는 빼고 나와야겠다. 제가 시작을 71kg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kg로 마무리를 짓고. 5kg 어떻게 됐어? 5kg는 언제 할 거야? 그냥 미룬 거네. 네, 미루다가 했어요. 똥 한 번 사면 2kg 빠지는 거지. 뭐. 똥이라니. 2kg가 무슨 뭐 그런. 네. 1도 미뤄요? 네네, 1도 좀 많이 미루고요. 어머? 야, 일 미루면 이제 뭐. 제가 음원 발표를 해야 되면 보통 2주 전에 음원 파일들 다 줘야 되거든요. 3일? 이틀 전에 이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급박하게 딱 거의 마감이 임박해서 뭐가 다 마무리가 된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게 완벽주의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은. 근데 래퍼면 막 외워야 되잖아. 가사 같은 거. 아. 그것도 미루지 않나? 그것도 미뤄요? 제가 복면가왕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외우긴 했는데 뭔가 평소만큼은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엠블랙을 이제 탈퇴를 하고 네. 처음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복귀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사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연습해도 좀 저는 그런 버릇이 좀 생겼었어요. 약간 공부가 생겼구나. 그럼 네.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는 거잖아. 아, 나 이거 네네. 진짜 오늘부터 이번 뮤직비디오 고치겠다. 네. 이런 의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나요, 잘? 그 이후로 가사적인 부분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미루지 않고? 네, 미루지 않고.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서 막 하니까 아, 됐겠다 싶었는데 올라가면 또. 이게 공포증이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아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하면서 또 틀리는 거. 정말 공포야? 아니면 연습 부족이야? 공포였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외워도 그게 올라가면 안 되고? 네네. 누나 덕 본다 이런 얘기들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혹시 받아요? 엠블랙을 끝내고 이제 솔로 활동도 끝내고 혼자 레이블을 했을 때가 있어요. 1인 레이블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큰 누나가 다 투자해준 걸로 레이블 하고 이렇게 다 날리고 막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음악에 있어서 투자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에서만큼은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제 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런 편견들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근데 특히 방송 나서 이런 고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의욕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제가 이제 래퍼를 하는 이유도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미뤘던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어때? 지금은 무조건 하나씩 이겨가자. 그래. 곡도 좀 꾸준하게 내고. 그럼. 네네네. 어? 미루지 말고. 미루지 안 돼. 아, 곡은 진짜 많아요. 네, 완성돼 있는 곡이 없어요. 맞아. 어? 완성된 느낌들만. 아, 느낌들만. 슬프고 화나고 파워풀하고. 그 완성된 거를 언제 나와요? 그거는 좀 우리가 그것도 날짜를 정하면 안 될까? 근데 사실 11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제 래퍼로서 곡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계획이 2주에 이제 하나씩 싱글들을 내자. 시키고 있어? 근데 일단 이번 거는 좀 밀렸고요. 자기가 할 일을 분단위로 아예 다 이렇게 알람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스케줄러를 딱딱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그런 식의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계획을 항상 적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 계획이라고 오늘 할 일, 뭐 작업, 운동 이렇게 적어놓고 끝이야. 네. 오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나랑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나는 내 아들이 저런다 그러면 아주 미쳐버릴 거야. 잔소리 엄청 했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돌아버려. 너무 집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까 밖으로 좀 나가보면 어떨까? 작업실도 제가 출퇴근 시간을 사실 정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작업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 그렇지. 이것도 미루게 되지. 집에 있으면 안 돼. 미루게 되지. 무조건 여기 와야 돼. 방이랑 방일 거 아니야. 나와야 될 것 같아. 방에서 방. 아니, 그 문지방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거야. 그럼 문지방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해서 하려니까 그래도 미루게 되는 거 같아. 정말 이거는 미루지 말자. 딱 하나, 두 개는 뭐예요, 혹시? 그건 먼저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때요? 그 올해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근 만들기. 그러면은 네. 운동을 하는 시간을 딱 정해야 돼. 진짜 그거는 네. 딱 정말. 아니, 못해.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못해. 제발 들어봐. 못 만들어. 시간도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하죠. 아니야. 한 시간도 하지 마. 10분만 해. 야. 야, 하루에 10분만 해. 6kg 뺀다면서 1kg 빼고 끝낸 사람이야. 딱 몇 시에 일어나요? 복근 대부분 몇 시에 일어나요? 갭이 되게 달라. 일어나는 시간하고 저는 딱 10분만 운동했으면 좋겠어. 그거 두 가지만 해도 돼. 못한다니까. 무슨 10분 운동을 해. 아니, 그거 아니, 미니멈 한 달을, 아니, 한 달을 하고. 한 시간은 안 돼. 안 된다고. 10분 안 돼요? 10분 매일매일 10분만 안 돼? 10분이요? 아, 이제 잠을 좀 깨야 돼가지고. 합숙 같은데 어디 가서 저 박아놓고 가야지 그게 되지. 스파르타로 조져야지 되는 거지. 스스로는 못해.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공략을 대라 이거야. 2023년 여름 괜찮다. 바디 프로필? 여름이요? 6월? 네, 그런 거 하겠습니다. 자, 6개월. 자, 2023년 6월까지 네. 상의 까고 네네, 찍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미루지 않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음악으로서 약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되게 커요. 꿈이 커야 좀 작게라도 이룬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머니까 아, 천천히 가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맞는 말이다. 래퍼로서 좀 성공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좀 음악으로 버는 거. 꿈이 너무 아름다운 꿈이다. 그래?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왜?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네. 멀어서 천천히 가자라고 했잖아. 작은 한 걸음이 모여야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모아서 정말 출발해보겠다. 음악적인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싶으면 뭐든지 미루면 안 돼. 자꾸 미루다 보면 나이만 먹어. 그렇지. 맞습니다. 네. 작은 거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 목표를 이뤄가다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는 습관처럼 돼. 맞아요. 그 조금 여유 있게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좀 실천해가면서 미루지 않고 그렇게 해보라고. 네네. 어? 오늘 것도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사실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네.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너무 잘 알고 가족들도 잘 알아서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또 들으니까 언제든지 와 따기 때려줄게. 그럼 우리 또 그런 것도 잘해주지. 첫 만남이라 따기는 안 때렸어 우리가. 오늘 고민 끝 했으니까 우리가 또 트리트먼트가 있어. 마음의 트리트먼트. 아, 네네. 마음 영양제 좀 지금 한번 열어봐. 열어봐요. 천둥이. 네. 열어보세요. 어. 어머. 필요하죠? 필요하지. 필요하지.
심지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자명동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가 녹음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람 같은 것도 되나요? 그럼요. 녹음해서 문지방을 넘어서! 문지방을 넘어서! 이거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문지방을 넘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진짜 잘했어. 거기 넘어가야 잘하잖아요. 자주 가. 네네. 고마워. 오늘 자주 봅시다. 손님 모셔. 손님 모셔.